30살이 된 고흐는 그림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사회적인 성공도 뭐 가족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남고 말았는데 바로 이때 고흐는 드디어 그림에 정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시절 고흐의 뭐 노력이 아주 집대성한 대표작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궁금하다. 해바라기? 해바라기일까? 맞아. 이거 실제로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고흐의 그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그림인데요. 그러네요. 작품 제목은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 감자였구나. 난 무슨 물 만든 줄 알았어요. 네, 이 그림은 이제 고흐가 나의 첫 작품이라고 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인데요. 와. 그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고흐가 편지에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노동을 통해 어떻게 그들의 음식을 얻었는지를 그리고 싶었다. 나는 문명인과 분명히 다른 이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감자를 캐고 그 손으로 이제 돌아와서 찐 감자를 먹는 그곳에서 이제 삶의 진실을 아마 고흐는 느꼈던 것 같은데요. 게다가 하루 종일 감자를 캔 투박한 손으로 감자를 먹는 모습을 그린 점에서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고흐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미술사를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그림이 나올 때 포인트가 항상 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손이 특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서 항상 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부터 고흐는 좀 본격적으로 농민, 노동자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1884년부터 1885년 이 겨울 동안에만 무려 40여 점이 넘는 농부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스스로 나는 감자 먹는 사람들과 살았고 호흡했다고 말할 정도로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의 그림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그림에 몰두한 고흐의 첫 작품인데 올리비아 씨 이때 그림 보고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이 그림을 사실 다시 판화로 만들어서 이제 친구에게 선물을 했대요. 보내서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 반응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우울한 그림을 그렸나? 그러네. 그럴 수 있어. 그때 트렌드하고 또 너무나 달랐던 스타일이니까 그 평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고흐는 그림에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스스로의 만족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색채가 다양한 예술을 보고 배우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예술가들이 이제 파리로 갔었죠. 결심이 선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연락을 취했고요. 함께 몽마르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평지였던 파리 중심지에 비해서 언덕이었던 탓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고흐처럼 가난한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아, 쌌어요 그때. 아, 그래서 지금은 진짜 비싸겠다. 이때 몽마르트를 찾은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인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네. 마네. 인상주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에드와르 마네가 그린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인상주의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벌거벗은 세계사에 초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숙함이 미덕이던 시기에 나치의 여성이 그것도 정면을, 화면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은 파격 그 자체였고요. 풀바디의 점심이 1860년대의 파격이었다면 1870년대 또 한 번 파격을 가져온 화가가 있는데요. 바로 클로드 모네입니다. 이 그림은 모네의 인상 일출이란 그림인데요. 보시면 붓터치가 굉장히 자유롭게 호방하게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네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 빛을
남기고 싶어 했던 거죠. 저것도 그러다 만 것 같은데 내 기준은. 바로 지금 지원 씨가 얘기한 그 부분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네의 실험에 동의했던 화가들이 모여 전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신문들의 반응은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혹평했겠지. 그러니까. Exposition des peintres impressionnistes. Madame, cela ne serait pas prudent, retirez-vous. 게다가 그림을 본 한 평론가가 마네의 그림은 마치 색종이를 오려 붙인 듯 납작하다. 벽지 밑그림만도 못한 조잡한 낙서화라고 평가하게 되죠. 그런 말 했던 사람들 지금 후회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은 곧 그들의 그림을 인정받으면서 파리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매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꽃을 피우던 시기 고흐가 파리를 찾게 되는데요. 동생 테오와 이제 몽마르트의 터전을 잡은 고흐는 이때 이제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그림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고흐의 그림에는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 완전 바뀌었다. 완전 이제 고흐 느낌이 나네요. 왼쪽의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기 전에 파리 풍경이고요. 예전 스타일이네. 예. 오른쪽 그림은 이들과 이제 만나면서 변화를 시도한 그때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색채가 더 밝아졌어요. 그렇죠. 예, 감자 먹는 사람들처럼 어둡고 묵직한 톤의 그림과 달리 예, 파리 시절의 그림은 화사한 색채가 두드러지죠. 이렇게 1년 차이. 보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으로 선명한 색채의 물감을 다른 색과 섞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몽마르트의 풍경을 담아냈는데요. 사실 고흐는 파리에서 자신의 그림이 판매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잘 파는 동생 테오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림 한 장 팔리지 않았던 거죠. 고흐에겐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고흐는 35살이 나이에 남쪽의 작은 마을인 아를로 떠나게 된 겁니다. 드디어 고흐가 아를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봄이 찾아왔고요. 나무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강렬한 햇살과 선명한 자연의 색상에 영감을 받은 고흐는 곧장 화구를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풍경을 화폭에 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해 5월 그는 그림에 더욱 몰두할 운명적인 장소를 찾아내는데 그곳이 어딘지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고흐가 그린 건가요? 또? 이곳은 고흐가 화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안식처이자 작업실이었던 노란 집인데요. 집 두 채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오른쪽 집에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2층 집처럼 보이죠. 네. 외관은 좀 이렇게 집이 단정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 집은 40년이나 된 굉장히 낡고 좀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집이었고요. 바로 뒤를 보시면 철도가 있죠. 밤낮으로 기차가 다니는 아마 그런 소음이 있는 그런 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흐는 이 집이 이제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곧장 태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집을 얻을 돈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 또 태호. 태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흐의 이 행동으로 태호는 집값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임대를 허락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고흐 씨는 좀 자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이 그림 그린 내 손을 자르고 버리겠다. 와, 협박이네요. 그렇죠. 규현 씨, 강렬한 오답. 오답이에요? 그럴 듯했는데. 정답. 그
압생트를 고우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술을 끊겠다고. 혜상 씨, 매력적인 오답. 힌트를 드릴 텐데요. 고우가 이 행동을 해서 이 집의 외관이 좀 달라집니다. 정답. 아드리아나 씨. 원래는 굉장히 낡은 집이었는데 네. 태호한테 네가 돈만 주면은 내가 이 집을 뭐 색칠하고 뭐 예쁘게 만들게 막 이런. 예, 비슷하긴 한데요. 예, 오답입니다.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정답. 규현 씨. 일단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노란색으로 칠한 거예요. 야, 이미 늦었어. 어쩔 수 없이. 이거 우리 사야 돼. 계약도 안 했는데. 계약도 안 했는데 이미 훼손을 시킨 거야. 맞네. 규현 씨 정답. 우와. 이미 사고로 친 거예요. 그러네. 우와. 사실 이 집은 노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마음에 들었던 고은은 태호의 허락을 구하기도 전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했던 거예요. 진짜 근데 고우 씨는 잘 안 됐으면 진짜 원망을 많이 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형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 태호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임대해 줄 수밖에 없었죠. 신기하네. 고우는 이제 노란 집을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자신의 방도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고우의 방을 함께 볼까요? 아, 이 그림이 여기 안에 있는 2층 방. 예. 2층 방 그림이에요? 와. 고우의 방은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요. 이게 사다리꼴처럼 생겨서 모서리가 각지고 좁은 구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는 이 방을 정말 좋아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침대에 기대앉아 파이프로 담배를 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데요. 진짜로요? 고우의 또돌이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우는 37년 사는 동안에 37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셈인데요. 그러니 아르리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아르의 방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구나, 그 방 그림을 또.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시기를 보내던 때가 바로 이 아를 이 시대였는데 고우는 여기서 정말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차츰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야. 그러면 아를에서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할 텐데 저희도 아는 그림을 이때 그렸나요? 네. 고우의 유명한 그림들이 탄생한 시기가 대부분 이때부터인데요. 네. 당시 그가 그린 대표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카페 테라스라고 알려진 제목의 그림입니다. 먼저 하늘을 보게 되면 보통 밤 하면 검정을 생각하게 되는데 고우는 여기서 이제 푸른 하늘을 생각하게 됐고요. 거기에 파란색과는 잘 쓰지 않은 오렌지라든지 노란색 톤의 색채를 과감하게 집어넣게 됩니다. 노란색과 대비되는 파란색과 보라색은 전통적으로 보색이라고 해서 쓰면 너무 튀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쓰지 못하게 했는데 고우는 이 밤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보색에 있는 색을 과감하게 이 그림에다 집어넣게 되죠. 밤의 분위기를 이렇게 따스하고 온화하게 그린 그림은 아마 반 고우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뭔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촛불에 비친 가게들은 노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올리비아 씨, 저기가 이제 아르에서 굉장히 덕분에 유명해진 카페라면서요? 핫 플레이스예요.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와. 여기가. 그리고 사실 외관이 이 벽이 원래 노란색은 아니었어요. 이 그림 때문에 카페 주인이 이제 하도 관광객들이 오니까 노란색으로 치고 그 왕국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왕국 카페.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외관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나 보네. 그렇죠. 예. 이 카페 주인은 고우 때문에 뭐 평생 먹고 살겠네. 그렇죠.